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향두개 놀이보존회 일을 하시면서 우리 소도창 사랑하시는 오현승님 만나 뵈러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오현승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평안남도 무형문화재 네. 제2호인 향두개 놀이보존회 사목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우리 향두개의 그 의미, 그 멀어져 가는 이북 그 평안도 문화를 알리고자 전국적으로 지혜도 많이 내서 거기 일도 하고요. 또 제가 원래 국악하기 전에 하고 있는 전일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절일이라고 하셨는데, 사찰에서 또 일을 보시는 부분이 있군요. 그 네. 예전에도 그러면 사찰에 일 보시면서도 우리 소리 그렇죠. 좋아하셨던가요? 네. 저는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그 도봉산, 근데 이제 거기가 지명은 서도봉 사패산에 있는 원각사라는 한 600년 정도 된 사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찰에 올라가서 사찰 일을 열심히 하고 또 수행정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이제 그 국악이 좋아서 이제 어렸을 때 환경도 중요하겠죠. 근데 이제 그것을 못 잊어서 늘 절에서 절일을 하면서도 국악에 미련이 있어서 내려와서 국악 공부를 열심히 해서 오늘의 이제 향두개 또그 그러셨군요. 북자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부처님 전에 수행하시다가 오늘은 제 속세에 소리 좀 배우고 오겠습니다라고. 네, 늘 부처님한테 오늘도 저 가서 좋은 소리 많이 배우게 도와주십시오 하고 내려옵니다. 근데 우리 저 오현승 국장님 뵈면은 우리 거 좋아하시는 풍모가 아마 고향에서부터 묻어오지 않았나 싶어요. 아, 고향 네. 쪽 일은 어떠셨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저 강원도 춘천이 고향입니다. 근데 춘천 시내에서 좀 한참 떨어진 그 강원도 그 춘천 지형으로 볼때그 원주 넘어가는 쪽에 보면 큰 산맥이 있어요. 대룡산이라고. 근데 저는 그 대룡산 밑에 아주 전형적인 농촌 마을에 정말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 시골에는 뭐그 당시에 어떤 시골들도 다 그랬겠지만은 음력 설이 되면은 그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 동네에 그 지금 얘기하면은 그 사물이라고 이제 지금은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요. 거기서 이제 그 뭐야 그징 꽹과리 그 사물을 다 가지고 그걸 하는데 저희 아버님이 거기 상세 역할을 하셨어요. 그래. 늘 그냥 어렸을 때도 접할 수 있는 게 우리 악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계기로 하고 또 아버님이 그 정선 아리지요. 눈이 올라나 비가 올라나 억수장마 질라나. 근데 음색은 지금 생각하면 잘안 맞으셨는데 가사도 뭐 그렇지 않은데 너무 그 당시에는 그게 참 좋았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늘그 생각을 하고 또 어머니께서는 동네 이제 그 농촌 일이 끝나시고 나면은 저녁나절에 아님 또 이제 그 한가한 틈을 타서 이렇게 이제 그물 넣는 자백이라고 그러죠. 거기다 바가지를 띄우시고 바가지를 두들기치면서 이제 이웃집 아주머니들이랑 그렇게 잘 노셨어요. 두들기시고 아리랑을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게 늘 귀에 담으면서 어렸을 때 자랐습니다. 그래서 늘 어려서도 그 국악 소리만 들으면 너무 좋았고 또 이제 그 학교 초등학교를 한참 한 30분씩 걸어서 멀리 다녔는데 굿하는 집이 많이 있었어요. 누가 아파도 굿으라고 뭐 어쨌든 그러면 학교 가다가 그 굿소리가 나면은 제가 학교를 빠지더라도 앞에 앉아서 그 굿하는 걸 봤습니다. 그게 이제 국악장단이 좋아서요. 이제 그것이 가슴에 있어서 절에서 일을 하면서도 늘그 음을 못 잊었습니다. 지금 짧게 얘기해 주신 그 행간 안에 우리 오현승님께서 얼마나 그 소싯적부터 우리 소리 좋아하고 네, 그렇습니다. 상세의 아버님을 두셨고 네. 동네 명창 어머님을 두셨기 때문에 또 네, 그렇게 우리 그렇습니다. 거 좋아하셨군요. 예. 지금 아까 잠깐 향두개 얘기 말씀을 하셨는데 네. 예, 지금 향두개 놀이가 어떤 놀이인지 잠깐 소개해 아, 주신다면. 예. 그 향두개 놀이가 저기 저 평안남도 이북오도 무형문화재 2호 향두개 놀이 보존 향두개 놀인데요. 이 향두개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제 그 마을에 옛날에 우린 농경사회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혼자서는 그 힘든 농사일을 못해요. 동네 사람들이 다 품앗이로 다 이렇게 어울려서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그 동네의 이제 상호 부조와 동네 그 마을 사람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생긴 자치적인 계지요. 동계인데 이제 그게 그 지역에 따라서 뭐 둘계, 동계, 뭐 향도계, 향도 품앓이 여러 가지 의미를 쓰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 평안도 쪽에 그 청천강 유역에는 그 비가 잘 안 온 모양이에요. 그 옛날에. 그래서 이제 그 건답이 많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힘든 것을 그 자치적으로 그 평안도 쪽에서 해서 이제 그 향, 원래는 이게 향두, 향도계인데 방언으로 해서 그쪽에서 항두, 항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대로 이제 옳은 말을 써서 향두계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어려운 건답을 직파를 하면서 마을 사람들이 그 어려움을 잊고자 이제 그 노래, 소리극으로 해서 그 참 잊혀져가는 이북문화가 어떻게 우리나라에 이제 그 오복년 선생님하고 김정년 선생님이 내려오셔서 1966년에 한국민속예술축제에서 첫 번에 그 향두계 놀이를 선보여서 이제 그것을 지금 우리 유지숙 저 명창 선생님께서 정말 전승하고자 좀 모진 애를 쓰셔서 지금은 어느 정도 우리 향두계가 많이 알려져서 또 그다음에 54회 때는 전국 민속예술축제에서 대통령상도 탔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예, 예. 자칫 끊어질 뻔했던 그런 북한 지역에 그렇죠. 우리 전통 민속예술을 예. 잊고 계신다는 그렇죠. 예, 그런 예. 뜻이군요. 예. 그래서 어차피 그런 놀이들이 마을의 그 상부상조하는 정신하고 네. 또 노동의 그 수고로움을 잊기 위해서 그렇죠. 서로 벌렸던 그런 네. 소중한 우리 민속 자산인데 네, 네. 예, 잊고 계시는 그 핵심적인 아주 선두 주자 중에 한 분이시군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핵심은 아니고요. 여러 회원들이 다 같이 핵심입니다. 네, 왜냐하면 농사일도 혼자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그러니까 우리 향두계 놀이 보존의 식구들이 다 핵심이에요. 한 분 한 분이 정말 열정적이고 정말로 한 식구 같습니다. 저희 정말 다른 단체도 그렇겠지만은 저희 향두계 놀이는 어떤 하나도 제가 잘 자신하고 자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다 가족 같고 참 모이자 하면 다 모이고 그랬구나. 그 힘의 결속이 대통령상을 탄 것 같습니다. 예예. 향두계 놀이 보존의 사무국장이신 이제 오현승 국장님하고 얘기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예, 서도 소리도 좋아하시고 그러신다는 말 들었습니다. 아유, 그렇죠. 예, 서도 소리도 또 공부하셨다는데 네네. 여기서 잠깐 쉬어가는 뜻으로 네네. 저기 오현승님 우리 소리 좀 잠깐. 네, 선물 좀 해주시죠. 뭐 저기 잘은 못해도 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어떤 예, 곡으로 예. 하시겠습니까? 예, 저기 저 그 서도소리의 대표곡은 원래 수신가입니다. 예, 그 우리 경기민요의 대표곡은 노랫가락이듯이 우리 서도소리의 대표곡은 수신가인데 이제 그 수신가는 원래 수신가 그럼 그냥 뜻으로 볼 때 뭐 걱정스러운 소리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 태조 이성계가 그 등극을 할 때 관서 지방 사람들한테는 벼슬을 안 줬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이짝 평안도 황해도 쪽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그 애환을 소리한 게 수신가라고 합니다. 근데 네. 이제 네. 제가 이 수신가 선생님한테 배우러 서도소리에 반해서 다닐 때 그 참 사연이 있어요. 수신가를 배우러 가면은 참 어렵습니다. 그 음이 떨고 꺾고 이런 음을 처음에는 안 돼요. 네. 그래서 가면은 선생님이 자,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하시면서, 약사,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한참 하다 보면 제가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어요. 이렇게 꺾어내리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다, 아유, 선생님, 관두고 우리 저녁이라 먹어요. 늘 이런 세월이 굉장히 오래 갔었는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이 수신가만큼 좋은 소리를 제가 못 만났어요. 근데, 오늘 수신가는 제가, 아직 조금 덜 익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예. 박연폭포를 한번 시원하게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수신가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시더니 박연폭포를 하시니까. 아니 수신가는 예. 조금은 할 수가 있는데 너무 어려워서요. 예, 예. 저기 그러면은 제가 이제 신청곡으로 예, 우리 오현성 국장님 이제 박연폭포 예, 박연폭포 잠깐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예. 모든
향두개놀이 보존의 오현성 사무국장님의 박연폭보 잠깐 들었습니다. 우리 소리 배우고 또 우리 전통 민속예술을 전승하고 그러면서 동호인분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한 식구처럼 지내는 그런 분위기일 텐데요. 네네.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지금요? 예, 저희는 그 매주 화요일마다 네. 서울 우리 향두개놀이 보존의 사무실에 모여서 네. 향두개놀이 그 전장에 대해서 또 그 소리도 하고 네. 또 저희가 극이니까 네. 극도 같이 이렇게 네. 연습을 하고 네. 또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우리 향두개 놀이 그 발전을 위해서 네. 또 각 도에 네. 이제 서울시 지회를 비롯해서 뭐 대전시 지회, 인천시 지회 네. 뭐 전국에 한 12개의 지금 지부 지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지부가 이제 그 정기 공연이 있을 때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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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그 서울의 단원들도 같이 내려가고 네. 해서 열심히 우리 향두개 놀이를 전국적으로 네. 모든 우리 국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튼 네.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향두개를 좀 발전시키고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언젠가는 말이에요. 이제 가까운 날이었으면 더 좋겠습니다만은 사실 그 향두개 본고장 평안도 가서 공연해야 되는 게 아유, 숙제 아닙니까?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요. 네. 저희도 꿈꾸는 게 그겁니다. 네. 꼭 어서 이 분단이 네. 허물어져 가지고 네. 평양 정말 평안도 대동강변에 가서도 네. 뭐 할 수 있고 네. 정말로 꼭 그런 날이 오기를 부처님 전에 네.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서로 문화예술 교류할 때 예. 우리 향두개 놀이가 북한에 가서 공연할 수 있는 그런 기반도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어가고 있는 우리 소중한 민속예술 그 전통을 네. 다시 동포들에게 보여주면 얼마나 네, 그것도 네. 좋겠어요. 네. 예. 오현석 국장님 지금도 절 일 보시면서 향두개 그렇죠. 일하시네요. 예예. 예. 엊그저께 요즘에 뭐 이런 말씀 드리긴 뭐 네. 하지만은 백중 기도 중입니다. 지금이 네, 네. 백중 49일 기도 중인데 시간 날 때는 열심히 올라가서 부처님 전에 기도하고 네. 그렇게 하고 또 시간 나면 또 시간 내서 내려와서 네. 국악 우리 향두개 발전을 위해서 작은 힘이지만 열심히 네. 뛰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이왕 앞으로 기도 올리시는 김에 우리 국악방송을 위해서도 기도 좀 해주시고. 아이 그러면요. 국악방송에서도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 국악방송이 잘 돼야 네, 네. 또 우리 국악이 그만큼 발전하고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은 어서 우리 국악방송도 TV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면은, 그 뭐, 홈쇼핑 방송도 그렇게 많은데, 나라에 음악을 하는 어떻게 국악방송이 라디오 방송으로 끝날 수 있겠습니까? 문화 융성의 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이런 기회에 우리 국악방송 TV를 하나 좀 만들어주셨으면 정말로 얼마나 감사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저도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오현승 국장님 말씀에 또 아주 동감합니다. 네, 예 이제 우리 버젓한 국악방송 사업도 만들고 그 안에서 이제 이런 인터뷰도 사실은 아, 방송국에서 예, 예. 하는 게 좋거든요. 아, 그럼요. 그 이제 앞으로 그 향두개 놀이뿐만 아니라 예. 서도창을 이어가는 일도 나름 이제 한 또 일이실 때 서도창 쪽도 한 살림 지금 또 꾸려가고 계시잖아요. 아 그러면요 그 우리 그 서도 민요가
지금이야 이제 여기 경기 민요가 제일 웬만한 사람 10명 중에 서도소리 아십니까? 하면은 3명이 대답을 할 거예요. 7명은 경기 소리만 알고 네.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우리가 정말로 통일이 되고 네. 이렇게 된다면은 우리 서도가 경기 소리를 앞지를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틀림없이 우리 서도가 네. 1등으로 예, 예, 예. 우리 국민 다 서도 소리 그게 최고지 이런 날이 올길 네, 예. 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예예. 예, 예. 예, 오늘 구학사랑 번님들 예, 향두개 놀이 북녘에 향두개 놀이를 우리 잊고 계시고 또 서도 소리를 사랑하시는 예, 전리를 보시면서도 우리 전통 음악을 너무 사랑해 주시는. 오연승 국장님 말씀 잘 담아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파견 폭포 흘러가는 물은 범사 정으로 감돌아든다. 화
용이 그리워 다오이 할까 하시고